여러분도 작곡가 이효섭의 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망가요에서 방송하는 시청자 노래자랑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에 참여하시면은 작곡가 이효섭의 곡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망가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본인 소개 어디 계시는 어느 분이신지요? 아, 저는 이춘하고요. 네. 서울 관악구 봉천로에 삽니다. 아, 봉천동에 사시고. 잘 들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망가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 네, 아주 멋있는. 안녕하세요, 분이신데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장태경입니다. 네, 장태경님이고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멋있는 목소리로 잘 불러주셔서 역시나. 네. 네. 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전주에 사는 한영자입니다. 네, 한영자님. 아주. 네. 울려도 보았으며 철없는 첫사랑에 울기도 했더란다. 연기와 분을 발라 다듬는 얼굴 낙화시 인생 이름마저 기생이며 이름이 원수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디에요? 네, 피망가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피망가요예요? 네, 혹시 피망가요 모르시나요? 아, 예, 알죠. 아, 이채원 교수님이요? 아, 네, 맞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네, 저 동작구 상도동 여해동이라고 하고요. 아, 여해동 선생님. 예, 동해여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동해여, 아, 동해여 니글 네. 쓰시는 분이시구나. 자, 이호성 님께서 네, 여해동 님 응원하신다고 5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님이여 님이시여 촉촉히 채뜬 입술로 바람에 엎이어 구름에 실려 살짝이 오소서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손바람 모습 그대로 풋서리길 말고 꽃길을 따라 살짝이 오소서 나 낙수물에 머리를 감고 달빛에 머리를 빗고 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서 사모하는 가슴 아리 하신다면은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살짝 요소서 오소서 여기 끝이 아니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교수님 이게 저기 내가 좀 잘못 들렸는데 네. 마이크를 내가 좀 혹시 음악이 좀 끊겼던 것 같은데요? 음악이 끊겼다고요? 예예예 예, 네. 예. 이거 수화기를 이렇게 잘못 건드려서 그러나?
제 목소리는 진짜 잘 나가고 네, 있죠? 정확히 잘 나가고 있었어가지고, 네, 그런데 왜 음악이 끊겼는지는 몰랐는데, 네네네. 어디서 끊겼는데요, 음악이? 살짝이 오소 낙수물 그쪽이 시작하려고 그러 저 전에 끊긴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조금 그 전파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네. 틀어드릴게요. 네. 네. 낙수물 그부터 시작해요? 그 약간 앞에서 그럼 한번 틀어드릴게요. 아, 이제 네. 잘 들립니다, 이제. 공기를 따라. 공기를 따라 살짝이 오소서. 낙수물에 머리를 감고 달빛에 머리를 빗고 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서 사모하는 가수말이 하신다면은 오소서 님이여 살짝이어서서 네. 거기 오소서는 없는 뒤 2절 가서 오소서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마지막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망가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 소개 한번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네, 강화도에 사는 원성섭이라고 합니다. 오, 네.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올 어머니요,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망가요입니다. 아, 예. 네, 자, 피망가요. 피망가요, 네, 오늘 신청하신 선생님 맞죠? 예. 아, 네, 했는데, 맞아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장남진입니다. 장만진님이시고,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자 일단 소개 한번 먼저 네 듣고. 네, 네 저는 경기도 오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최하늘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나도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여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망가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늦은 시간까지 제가 네. 약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늦게 전화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 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 네, 아방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네, 방송 지금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방송 보고 네. 계셨구나. 네, 네. 네. 그러면 자, 멋있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주에서 택시하고 있는 박부환이라고 합니다. 아, 네, 또 택시를 하고 계시고요. 네. 굉장히 지금 네 소중하고도 제가 가장 네 존경하는 또 직업을 또 갖고 계시네요. 자, 검정고무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따라 고무신 사러 가며 멍멍개가 해를 쫓던 날들 길가에 민들레 머리 풀어 흔들면 내 마음도 따라 날았다 잃어버릴라 타라질세라 애가 타던 우리 어머니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구나 세월만 휑휑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역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피망가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대전에 살고 있는 예, 네. 네. 여보세요. 대 김기대라고 합니다. 네, 김기대 님이시고요. 네. 예, 네. 예. 청포도 익어오는 우물가 샘터거든 수줍은 아가씨가 기다리더만 고 찾아온 고향 그 사람은 떠나고 청포도 송이 송이 옛날이 그립구나 네, 잘 들었습니다. 어쩐지 마지막 순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장을 안 하시나 했더니 불꽃 튀는 혈전인 관계로 네, 세 분을 올리도록 할 텐데요. 세 분만 올리는 것도 사실은 너무 아까우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네, 인정하시고 동의하시는 바죠. 그래도 네, 오늘 이 경연을 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세 분을 올려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너무 아까워서 저도 가슴이 너무 찢어지고 감독님도 지금 너무나 지금 네,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올라가실 네, 세 분을 네,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올라가실 분은